선배 안녕하십니까. 아유. 어 뭐야. 아 우리 재윤 씨. 아유, 이렇게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. 얼굴 기도하는데. 반갑습니다. 자 일단 아, 우리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개그소태 마지막 기수예요. 아 안녕하세요. 개그맨 이재윤입니다. KBS 32기. 네. 네 안녕하세요. 32기 전수희라고 합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아, 일단 이거 일단 여기 신인이에요. 뭐야 너? 얌얌얌얌얌. 얌생얌생 얌얌얌얌얌. 숙제 안한 얌생얌생. 얌전한 모범생 얌생입니다. 야야야야. 숙제 안한 게 자랑이야? 조용히 안 해. 즙. 아니 그 재윤 씨는 이제 개그맨 시험을 어떻게 좀 보게 되신 건지. 저는 처음에 이제 꿈을 갖게 된 거는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 개그 대회 막 이런 게 있었어요. 네, 한창 개콘도 잘 나가고 막 구창도 잘 나가고 할 때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추상. 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얼굴이 까불상이에요. 추상. 네 그렇죠. 아, 반에 여러분 까불상들이 있어요. 네네. 저도 약간 까불상이거든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까불상 얼굴 봤을 있죠. 때도 네. 좀 직업이 보이는. 네. 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많이 봤어요. 그때 대학로에 있는 갈갈이 홀 막 이런 데서 네. 공연하는 거 보면서 와 되게 너무 재밌다. 네네. 오. 아니 그래서 몰랐는데 저는 그 재율 씨의 이름을 처음 본 게 대학교 동기 형이 그 보낸 SNS에 우리 학교 학생이 통과했다. 최종까지 올라가 통과했다. 신대호라고 하는 어 네네네 네, 맞죠 네 교수님 그 신대호 교수님이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. 아 지금 어떻게 친하세요? 아 지금 연락 안 한 지 좀 있어요.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서로 텔레파시를 통해서 네. 네,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. 텔레파시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요? 네 찌릿찌릿 아 좋았어요. 아니 지금 인간이 그게 돼요? 네, 되죠 되죠. 텔레파시가 된다고? 아니 본인이 신동. 좀 어떤 그 롤모델로 삼은 혹시 좀 재윤 씨는 누가 있습니까? 저는 이용진 선배. 어, 아, 진짜? 왜요? 네, 롤모델. 어떻게 보면 제 개그의 교보제? 교과서로 삼은 코너가 이제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가 웅이 아버지 있었어요. 이게 1화부터 83화까지 있거든요. 다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옛날엔 일부러 막 톤도 따라하려고 그랬어요. 막. 어떻게 해요? 일부러 연기할 때도 아니,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괜히 이따 잘한다. 이따 뭔데 이따 괜히 이현진 씨 알아. 아니 보통 그 개그맨 우리 개그맨 분들이 또 개인기도 또 있으시 재윤 씨도 그럼 개인기가 좀 있나요? 개인기가 하나 한다 하는 게 있거든요. 뭐예요? 친한 씨는 차승원 선배. 아, 승원이요? 차승원 씨? 네. 차승원 씨 성대모사는? 나 못 들어본 것 같은데? 누가 하신 거예요? 어느 장면입니까? 이게 2년 전 차승원 선배가 네. 있고 요즘 차승원 선배가 야, 있고 야, 대박, 2년 전 차승원 선배. 이건 좀 약간 그래. 2년 전 차승원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독전하실 때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? 화가 많이 나죠?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. 이거 똑같다. 이거 똑같아. 요즘 간결하게 하시잖아요. 닭가슴살은 역시 랭킹닷컴. 야 똑같다. 수희 씨는 혹시 그런 개인기가 좀 저는 이제 앞이 좀 길어요. 40년 전통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그 진짜 깡패 만났을 때 상황이 이게 야. 시험을 세 군데나 합격하는 이유가 일단 던지는 화두 자체가 와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. 귀가 솔깃해지네. 이거 귀가 속이 이런 걸 던져야 돼요. 야. 이게 합격하는 노하우가 있네. 진짜 궁금하다. 그 뭐야 깡패입니다. 자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 주세요. 아 이 썩을 놈 또 뭐요? 네가 알아서 갖다 처먹어 이 썩을 놈아! 자, 할머니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? 컨셉이요 총각. 약간 이 사람 화두가 재밌네. 화두가 던진 화두가 재밌어. 개콘서트 마지막 녹화가 좀 어땠어요? 일단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중간중간에.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태선 밴드가 개그 콘서트 파이어! 아, 마지막에 옆으로 쑥 나오면서 그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진짜 아마 안 우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. 왜냐면 그 음악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잖아요. 그렇죠. 빠밤빰.
아, 근데 이제 저는 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제 뭐 그 이 후배분들과 우리 제작진분들에게 예, 진짜 수고했단 말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진짜 감사했단 말을 꼭 좀 예,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정말로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이렇게 뭐 드리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예,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저 개콘서트를 만들어주신 예, 수많은 제작진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셨던 우리 개그맨, 예, 개그우먼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다. 그리고 네. 고생하셨다. 그리고 예,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. 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네, 싶었습니다. 예, 아유. 감사합니다. 예, 그럼요. 네, 네. 예. 참, 네. 예전에도 한번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예능의 끝은 그 마무리는 늘 이렇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.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떠나게 놔두질 않거든요. 예, 어떤 이유로든 예,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, 한 주 한 주를 만든다 하더라도 늘상 끝날 때쯤엔 예, 늘상 손가락질 받으면서 떠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당연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. 예능 프로그램의 마지막 인사가 뭐 예를 들어서 아 저희 시청률 잘 나왔는데요. 네, 자 그래서. 저희들 이렇게 네. 깔끔하게 네. 재밌게 인사드리고 떠날 수 있게 돼서 마지막 최고 시청률 찍고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. 진짜 들었어. 예? 네? 뭐야? 진짜 아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저 그게 있어가지고 저 진짜로 이게 마지막. 해라고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아니야 나 때문인가 유키즈 씨도 본의 아니게 좀 트라우마가 생기시겠어 진짜 유키즈는 한 10년 정도는 보장이 돼 있어요 아니요 10년 보장하면 안 돼 안 돼 네, 근데 네. 올해는 가요 네. 올해는 가요 가만 있어 좀 그거 좀 마지막 녹화 끝낸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아, 올해는 가요는 아, 뭐예요 아 재우 씨 미안합니다 진짜 아, 사과할게요 아니 혹시 그 좀 가족분들도 뭐 연락을 좀 하셨다 그래요? 네, 저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또 이제 부모님 그렇지 않잖아요. 뭐 그렇지 않죠.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래서 이 주기가 있어요. 합격하면은 아이고 내 딸 너무 예쁘다, 이 딸 내가 낳았다 막 그러다가 항상 이게 조금 뭐 코너가 조금 안 나온다 이러면은 내려와서 공부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간호사가 뭐 아무나 되냐고 간호사 공부해가지고 네, 대학 보내줄게 엄마가 딱 거기까지만 해주겠다 아니 난 수희 씨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왜냐면 보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 이런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뭘 처음 받아봐요? 이런 관심 있잖아요 좋다 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좋지 어제 수희 누나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. 그래서 뭐 너 지금 뭐 어때 내일 무슨 얘기 할 거야 하고 내일 뭐 입고 갈 거야 이런 거 물어보고 같아서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내가 가서 뭐 스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욕심 없이 가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커피숍에서 만났거든요 네. 누나가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 이렇게 나 아까 저기 수희 씨 깜짝 놀랐어요 아, 진짜. 아니 재효 씨는 오늘 옷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. 아니 혹시 수희 씨에게 여쭤봐도 돼? 이 의상은 혹시 구입할 때 내가 언제 입어야지 이렇게 좀 제가 이거를 당근마켓이라고 아 알죠 네. 알죠 네, 저희 동네에서 이제 산 건데 18,000원 주고 샀거든요 진짜? 진짜? 근데 대박이다. 최근에 너무 맛있게 잘 입은 거예요 이 옷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18,000원밖에 안 해요?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너무 잘 샀다 누나가 입으니까 또 이뻐 보이는 게 있는 아니 근데 재우 씨 저기 누나 좋아해요? 아니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아니 약간 누나를 좀 아니 좀 네, 예.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누나고 재우 씨가 좋아했었어요? 아, 그래 아 들 수 있죠 아니 잠깐만 봐봐 아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같죠? 아니죠? 과거 동부인 전수희 씨를 두 달간 짝사랑을 진실? 좀... 아 진짜? 아니 그렇게 짝사랑한 그런 게 아니라 아 수희 씨 모르셨구나 아니야 아니지? 내가 좀 괜한 얘기를 했나? 아니 사실 재우 씨 있길래 나 이거 아니야 재우 씨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장도연 씨를 이렇게 좋게 본 적이 있고 아니 괜찮아요 왜? 왜?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잖아 아니 이제 조심스럽게 마음 표현했는데 누나가 어떻게 표현했지? 뭐 먹을 거 있으면 하나 더 주고 뭐 할 일 있으면 내가 더 해주고 근데 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사실 데뷔 초에는 좀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누나 근데 그때는 완전 더 엉망이지 않았어? 엉망이었지 너무 찌들어가 좀 맞지? 응 그러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약간 약간
풋풋한 그 뭐랄까 청춘 그 드라마 같았어요. 진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. 있어요.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우리 네. 그 개그계 쪽에서도 이런 그 영화 같은 이야기,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다니까요. 많이 있어요. 그럼 지금은 아예 수희 누나에 대한 마음은? 네, 지금 정리. 그럼 따로 지금... 좋아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? 그래요. 헤어졌습니다. 아, 헤어졌어요? 아, 또 헤어졌어? 아, 그런 얘기 뭐하러 물어봐. 조금 전에. 아, 그런 얘기 뭐하러 물어봐. 미안해요. 그럼 따로 다른 얘기 할까요? 혹시 뭐 했으면 하는 얘기 있어요? 그만해. 편안하게. 아, 이거 좀 MC가. 선배님, 저는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 뭐 재윤 씨는 그러면 앞으로 뭐 계획이 없어요? 계획 뭐예요? 계획이 뭐예요? 아니, 계획이 뭐예요, 혹시? 아,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할아버님께서 KBS 아나운서시라고 그러죠? 네, KBS 아나운서로 활동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. 어,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됩니까? 이창호 아나운서. 네, 그렇죠. 이창호 아나운서세요? 네. 너무너무 유명하셨다. 네네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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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이창호 아나운서. 네네. 신품명품도 좀 진행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 이창호 아나운서께서 할아버님이시구나. 네네네. 어떻게, 어떻게. 아빠예요. 어떻게 가지고 할아버지? 아빠, 할아버지인데 간혹 가다가 아니, 저, 자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몰라 사람아 내가 자 아버지 아니 저 내 친할아버지 예 친할아버지 그치 그치 또 뭐 봤는데 뭐 할아버지의 친구고 막 혹시나 그런 게 아니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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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같이 이제 숙식하고 오 진짜 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어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. 개그맨 된 거 보고 개그맨 때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. 아, 아 돌아가셨어요? 예. 네. 재작년에 사실 그 주에 제 녹화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고 이제 방송국 쪽에서도 양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너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았다. 그래서 가라. 네. 너는 녹화를 가야 된다. 그래서 아. 가자. 녹화 잘 맞죠? 네, 녹화는 또 잘 마치고 방송도 잘 나가고 네, 방송 아니 편집됐어요 그때 아, 그래요? 텐션이 그만큼 본인 것만 어... 편집이 됐어요? 네, 그죠 방송은 진짜 이제 또 냉정해야 되는 거니까 아, 그쵸, 그쵸 근데 저도 이제 저도 왜 작은 아버님께서 가라 비장하게 가라 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네가 할 일은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는 것이그 주에 못 드렸어요 그저 못 들었어요. 전혀 만나 뵐 수가 네. 없었습니다. 근데 옆에서 봐도 참 웃기게 생겼어요. 아니 개그맨은 저도 웃기게 생겼다는 얘기를 참 좋아하니까